In early 19th century London, 19세기 초반 런던에서 a young man named Charles Dickens had a strong desire to be a writer.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하니까 수동이 돼야 돼. Charles Dickens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남자는 작가가 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형용사정법이죠. But 하지만 everything seemed to be against him.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반대하는 것 같았다. 즉, 모든 것들이 그에게 불리한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막바로 갈게. 1번.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He had never been able to attend school for more than 4 years. 그는 had PP가 never하고 올렸으니까 경험용법이죠. 그는 결코 학교에 참여할 수 없었다. 즉, 학교에 갈수 없었다. 4년 이상 동안을. His father had been in jail because he couldn't pay his debt. 그의 아빠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시죠? 그가 가리키는 건 아버지야. 그리고 this young man often knew the pain of hunger. 자, 이 젊은 남자는 종종 알았다. 이 배고픔의 고통을. 자, 여기에서 왜 had PP 쓰고, 여기에서도 왜 had PP 썼는지 알겠지? 전체 시제를 지금 과거로 잡고 있는데, 작가가 되고 싶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 근데 이 젊은이는, 어때? 그 전에 학교에 갈 수도 없었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전에 감옥을 가셨던 거지. 자, 뭐로 더욱이, 게다가, 또한, 이렇게 했을 때지. 연결을 추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He had so little confidence in his ability to write that he mailed his writings secretly at night to editors so that nobody would laugh at him. 자, 그는 자신감도 거의 없었지. 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거의 없었다. 즉, 글 쓰는 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so 대꾸문이야, 전체적으로는. 거의 없어서 그는 그의 작품들을 비밀리에 그리고 저녁에 편집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자, so that이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지? 뭐 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부정인가야지? 주어에도 동사가 걸리고 우도에도 동사가 걸려야 되겠죠? Story after story was refused. 자, 매 작품마다 거절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C번. 하지만 어느 날, one editor recognized and praised him. 한 편집자가 그를 알아봤고 그를 칭찬했다. The praise that he received from getting one story in print changed his whole life. 자, 특히나 이제 이 부분 해석 잘해야 되거든. 여기에서는. 자, 그 칭찬인데, 어떤 칭찬이야? 그가 받은 칭찬이지?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그가 뭐로부터 받았어? 봐봐. Get story in print는 출판하다. 이런 뜻이야, 결국. 이게. 출판하다. 오케이? 자, 스토리를 인쇄로 바꾸는 거니까. 인쇄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출판하다가 되거든? 자, 그의 이야기를 출판한 것으로부터 그가 받은 칭찬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편집자에게 받은 칭찬이야, 독자들에게 받은 칭찬이야. 독자들에게 받은 칭찬이지. 오케이? 출판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가 칭찬을 또 받았으니까. 이제 편집자는 여기서 칭찬했어. 이해했죠? 자, 이거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이제, 어우, 내 작품을 좋아하는 팬까지 생겼네. 이런 거 아니야. His works have been widely read and still enjoy great popularity. 자, 그의 작품은, 자,
해부, 빈, PP,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현재 완료. 수동태지. 작품의 입장에서 지가 읽어? 읽어지는 거지. 자, 폭넓게 읽혀져 왔다. 그리고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해했지? 답은 B, A, C니까 2번.